반갑습니다. 이남산 TV 이용정입니다. 오늘은 한국외대 장준영 교수님 모시고 미얀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을 소개해 주시죠. 교수님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보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하프와 공작새. 네. 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미얀마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왔고요. 동남아 이제 정치변동, 국제관계 뭐 이쪽으로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방금 설명하셨던 그 하프와 공작새는 그 미얀마 현대 정치사를 다룬 책인데요. 책 제목만 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이디어를 얻은 게 그 우리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라는 네네, 책이 네네. 있죠. 네. 그래서 이 국화가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인 네네. 그리고 또 전쟁을 사랑하는 일본인 칼을 이렇게 네네.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유적 용법에 거기서 좀 착안을 해서 하프는 이제 미얀마에 있는 전통 악기인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하프랑 좀 다르고요. 네. 이렇게 끌어안아서 이렇게 편을 연주하는 미얀마의 독창성 정도를 네. 설명을 하는 것이고 공작새는 거기 제일 흔한 새인가요? 아니요. 공작새는 이제 왕조시대 때 왕실을 상징하는 새였었어요. 네. 네. 우리의 봉황처럼 네. 그 새가 군부 독재 이후에는 민주진영을 상징하는 새가 됩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웅산 수지가 이끌고 있는 정당이 NLD가 있죠. 네. 그 정당의 탕진기에 이제 그 공작새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됐군요. 그래서 그 민주화를 위한 투쟁. 요즘 그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 한 번도 안 간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 국무부의 프로그램으로 끝을 썼죠. 네, 앞에 보면 엄청나게 자기가 네. 일본을 못 가게 된 사연, 네. 사연을 막 쓰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저도 가보진 못하고 이제 석사 논문 지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아웅산 수지. 수지가 발음 좋다고 그랬죠? 네. 아까 아웅산 수지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쓴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적으로 아는 미얀마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건 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교수님이 전공자로서 아 이런 건 사람들 잘 모르고 있다든가 그런 거 좀 에피소드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는가요? 미얀마는 그 전체가 하나의 국가가 네. 가족 개념으로 보통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웅산 수지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은 어머니 수지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 봤을 때 어머니라고 하면 네. 뭐 끊임없는 포용력 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도 그 어머니 수, 어메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어머니의 전지전능한 능력,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머니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약간 경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미얀마에서는 뭐 처음 만나도 형, 오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네. 가족 개념이 좀 확장된 그런 사회로 그런 점이 있군요. 예, 그게 있습니다. 단일 민족이 아니죠? 단일 민족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주로 이제 버마족 중심 네. 사회가 그렇게 돼 있다. 이게 좀 여담인데 네. 제가 이제 제가 부경대에 있을 때 보면 많대는 한 90명 가까이 이제 미얀마 학생들, 학부학생, 대학원생들 왔었는데 어떤 애들은 영어를 잘하고 여학생들인데 좀 예쁘고 네. 어떤 애들은 영어를 못하고 좀 못생긴 애가 있어요. 그럼 아마 전자는 잘못된 단체래요? 아니요, 맞습니다. 전자는 네. 소수민족일 가능성이 크고요. 소수민족이 영어 네. 잘할 수가 있다. 소수민족은 네. 미얀마어 문자를 쓰질 않습니다. 네. 미얀마어와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친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네, 네. 이 친족들은 원래 자기는 언어가 말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식민 시기 때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네. 그 로마자를 갖고 와서 네. 로마자로 언어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네.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정규 교과,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미얀마를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대신에 영어를 배우게 되는 거죠. 제 처가 베트남어를 전공했어요. 네. 근데 베트남어도 그 알파벳을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또 비슷한 거네요. 네. 우리가 지금 미얀마란 말과 버마란 말을 같이 썼는데 그걸 네. 좀 일반인들이 알게 설명해 주시죠. 버마, 미얀마는 구어체, 문어체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미얀마는 구어체, 문어체가 이거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버마라고 이 국명은 영국 식민 시기 때 만들어진 그 국가 명칭이죠. 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와서 뭐 산악지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네.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한테 너는 무슨 민족이니 무슨 종족이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다 버마족이었으니까 네. 아 여기는 버마라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구나. 네. 그래서 버마라고 불렀고, 네. 근데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사람들은 버마라고 얘기를 하지만 쓸 때는 미얀마라고 써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한국이냐 대한민국이냐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하지 않잖아요. 미얀마도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88년도 쿠데타 이후에 아웅산 수지가 등장을 하고 군부가 이제 국명을 바꾸는데 국민의 동의를 없이 국명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꾸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아웅산 수지가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네. 미얀마가 아니고 버마가 맞다라고 해서 네. 하나의 정쟁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웅산 수지의 리더십에 대해서 석사 논문 지도할 적이 있는데 그 수지에 대한 평가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교수님의 아웅산 수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 거의 유일하게 아웅산 수지가 정계 입문하기 전부터 네.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민주화의 아이콘으로서는 네. 손색이 없는 인물이고 네. 노벨 평화상도 91년도에 수상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인물이기는 하지만 네. 정치인으로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이분이 89년부터 2010년까지 한 2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15년을 가태연금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력, 정치적 이상이나 그다음에 행정력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주로 이제 서구 언론에서는 뭐 포로가 된 공작세, 그러니까 아웅산 수지를 묘사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네네. 되게 숭배하는 그 아웅산 장군의 딸이기 때문에 네네. 정치적 정당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상당히 우상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지난 5년 동안 아웅산 수지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뭐 국민들은 아웅산 수지에게 많은 기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정치력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이었고 네. 같이 일하는 참모들, 네. 참모들도 정 운영에 있어서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웅산이 성이에요? 수지가 성이에요? 맞아요. 이 중요한 사실인데요. 네. 미얀마에는 이 사람 이름에 성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성이 없어서 근데 아웅산 수지는 이름이 상당히 독특한 게 네. 이 아웅산 수지라는 이름 안에 그 모든 패밀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웅산의 아버지 이름이요? 예, 아웅산 아버지 이름이고 수는 이제 할머니 이름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아웅산 장군의 어머니겠죠. 네. 그다음에 찌는 아웅산 수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네. 아웅산 장군의 부인이겠죠. 도 킨지예요, 킨지. 네. 킨지에서 지를 가지고 온. 그 영국인 남편 이름은 안 들어가 있네요. 예, 영국 이름은 어렸을 때 쳤으니까. 아, 예. 이게 우리 뭐. 미국식으로 뭐 남편 이름을 들어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결혼할 때 이후에 예, 안 들어가네요. 예, 결혼을 할 때 네. 제안을 했었다고 그래요. 네. 그 남편 이름이 마이클 아리스인데 네. 그 아리스라는 이름을 넣겠냐라고 했는데 자기는 네. 절대 넣지 않겠다라고 우리 고유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대통령이 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예, 헌법 59조에 나와 있는 항인데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네. 직계 가족 모두가 그러니까 미얀마 시민권자여야 된다라는 네.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네. 그 현재도 대통령이 못된 거죠. 네, 개헌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아웅산 수지에 대해서 평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군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네. 그 군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가 있는 면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군부에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그닥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본론 들어가서 네. 그 최근에 미얀마 사태를 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네. 좀 사람들이 좀 모른다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거를 중심으로 해서 미얀마 사태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언론에 나오기는 이제 명분은 선거 부정이었다라는 네. 것이고 실질적인 명분은 그게 아니고 이제 군부의 기득권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네, 반발로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많이 지금 현재 저항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연방군 창설 뭐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시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무력으로 힘 대 힘으로 대결하겠다라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연방군 창설은 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진영에서 민주진영에서 예, 그러니까 4월 16일 날 국민통합정부라는 게 네. 등장을 했어요. 네. 이 국민통합정부는 이제 대항하는 군대를 만들겠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름을 연방정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연방군대란다. 군사 단체로서 연방군을 만들어서 네, 네. 군부와 대적하겠다. 네. 라는 건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건 그냥 연방군만 창설된다라는 것만 나왔지 그 4명이 잘 안 나와 있어요.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4명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연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미얀마에 총 18개 정도가 있고 네. 병력을 다 합치면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단체는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얘네들은 중국계이고 네. 사실 중국 쪽으로 편입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빼면 4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군부는 경찰까지 합쳐서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네. 최근 들어서는 일반 뭐 20대 청년들이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2주짜리 네. 3주짜리 근데 뭐 학도병 수준이기 때문에 네.
군사 수행력에 있어서는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각 무장단체들끼리 이때까지 보면 연합했던 사례가 없어요. 다 갈등을 했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규합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한 무장단체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자원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무장단체들은 그 자원들을 자기네들이 효율적으로 다 독점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내거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을 과연 국민통합정부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외부에서는 되게 단순하게 제가 혼동되는데 네. 무장단체의 정체성은 뭡니까? 무장단체의 정체성은 얘네들은 독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네. 내세웠던 건데, 처음에는 독립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버마가 영국으로 독립할 당시에요. 네네. 이때는 아예 그냥 연방에서 탈퇴를 해서 우리가 네. 따로 국가를 만들겠다. 네. 또는 자치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치권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처럼 네. 완전히 자치가 그러니까 연방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틀, 국가의 틀에는 참여를 하되 네. 뭐 정치, 행정, 경제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네. 예. 상당히 그 무장단체 상당히 오래됐네요. 역사가 식민시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네. 일반적으로 미얀마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미얀마와 중국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번에 사실 이번 쿠데타에서도 중국이 배후에서 조정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었는데 그거는 가당치 않은 거고요. 네. 미얀마 중국 관계에서 중국이 미얀마를 바라보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게 간단해요. 네, 네. 중국은 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1대1로 전략을 추진하고 네, 네. 있잖아요. 근데 그 1대1로 전략에 있어서 1대1로에 미얀마가 포함되어 있었나요? 포함되어 있죠.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미얀마예요. 그걸 갖고 오니까. 예.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얀마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상관없는데 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반중 정권이 들어서거나 반1대1로 만든다. 예, 반중 정권이 들어서거나 친서방 정권만 들어서지 않으면 네. 미얀마가 민주화가 되든 군부 정권이 되든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 좀 얘기를 좀 그쪽으로 가고 1대1로가 좀 상당히 성공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흐지부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예. 중국이 또 그쪽에 돈을 많이 또 뜯어낸다 그럴까? 자기가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쪽 돈을 많이 쓰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스리랑카랑 그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채무의 빚에 거덕이고 네, 있어서 네, 거기에 네. 대한 반대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미얀마도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서쪽에 이제 항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미얀마 정부나 국민들이 반중 정서가 있기 때문에 네. 수위 조절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어느 정도 실패한다고 해서 중국이 그걸 완전히 걷어들일 것은 아니고 네. 일단 미얀마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다 취해야 되겠다라는 네.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는 아니고 정체된 상태네. 정체된 상태인데 네. 미얀마랑 그러니까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되면 네. 그게 뭐 그거에 이제 중국은 제일 신경을 쓴다. 그렇죠. 처음에는 저 이거 미얀마 사태가 좀 무력적인 뭐 발포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예, 지금 한 거의 800명 가까이 예, 사망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장기를 그 빼갖고 뭐 갖다 버렸다 그런 네. 게 이게 뭐 네. 사실인가요? 언론에 나온 것도 저도 봤는데 근데 이게 네. 최근뿐만이 아니라 뭐 3월달, 네. 4월달 이렇게 한 번씩 계속 있었던 일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현지 언론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장기를 적출을 해서 네. 중국으로 팔아넘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일이고 네. 장기를 적출한 일은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뭐 미리 얘기할 때 카렌족 네.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카렌족이 식민 시기 때 영국 식민 시기 때 영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한 집단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미얀마에 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지만 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소수민족 얼마나 돼요? 미얀마는 총 135개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럼 제일 큰 거는 버마족이요. 버마족이 한 70 정도가 되고 70%? 네. 꽤 많네요. 예, 네. 나머지가 134개가 30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게 애틀리스트라는 거죠. 네. 최소한 134개고 네, 네. 더 최소한, 많다라는 네. 거죠. 네. 그게 정부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나눠버린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이제 많은 네. 소수민족이 있는 네. 국가. 부경대학교에 네. 이제 어떤 한 100명 가까이가 그 미얀마 학생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버마 스님이 한번 오셨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부경대 학생처장 겸 뭐 입학처장이었어요. 그 스님하고 총장이 한번 식사를 하자. 미얀마 학생들 몇 사람하고 버마 스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자 했더니 식사를 따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 학교에 부용돼 있는 식당에서 15분 전에 만나갖고 같이 이제 그 스님하고 학생들하고 총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티타임을 갖고 식사는 그 학생들하고 스님하고 따로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 독특한 그게. 범하는 미얀마는 불교 몇 프로입니까? 불교가 전체 국민의 9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의 일부도 다수는 범하죠. 네. 그 불교도. 소승불교죠? 예, 네, 소승불교죠. 네네. 그리고 뭐 칼 자네가 이제 뭐 그 문제가 됐던 경우 있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그게 이제 과거에 그 87년도인가요? 제가 87년도로 아마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안담한 영공에서 공주폭파에서 네. 떨어졌다. 범하라는 국가 명칭을 직접 적시를 하진 않았는데 네. 그게 이제 지금 미얀마 지도의 이제 꼬리 부분이에요. 안담한 해가 네. 있는데 거기에서 동체로 추정되는 물건이 이제 작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이게 칼 자네라는 확신은 서지 않으니까 네. 일단 꺼내서 보자 네. 라고 돼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여당이죠. 여당에서 아마 작년 8월부터 추진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쓴다?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네네. 모 국회의원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네. 물어보기를 코로나 상황이 지금 어떠냐 네네. 그리고 미얀마는 8월이면 미얀마의 코로나 사태가 어떠냐 네, 미얀마 코로나 사태가 어떠냐 그리고 8월이면 우기거든요. 네네. 우기니까 이제 해수면이 높아질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앞에 그 해수면 바다 안에 이제 시야 확보도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우기가 끝나는 11월 이후 정도에 아마 뭐 인양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인양하면 또 장비가 많이 드니까 미얀마는 그런 우수한 장비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뭐 미얀마의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미얀마의 코로나가 작년 8월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관리를 잘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8월 이후에 완전히 실패를 해서 네. 가장 많이 발생할 때는 하루에 1,000명, 네. 1,500명 정도까지 발생을 했고 주로 대도시에 발생을 했고 지금은 백신과 관련해서 어때요? 지금은 뭐 아예 통제가 안 되고요. 그 정도한 대통령 때 폭탄 테러 네. 그거가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우리 전문가로서 한번 추가시킬 말씀 얘기해 주시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알려지지 않은데 미얀마 현지에서도 버마 현지에서도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뭐 특별하게 우리나라랑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일단 여기는 사회주의다. 북한이랑 가까운 나라다. 그래서 오지 마라. 근데 왜 갔어요? 라고 했는데 그때 그 순방의 그 체험에서 예, 전두환 대통령이 가고자 했던 나라가 원래는 인도였었어요. 네네. 인도였었는데 네. 인도가 그때 당시에 79년도에 비동맹이 와해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도가 비동맹의 맹주였고 네. 그래서 인도가 이제 갈 길을 잃었으니까 네. 우리가 인도랑 친하게 지내보자라는 목적으로 인도를 선택했는데 인도의 동남쪽에 보면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네. 이 스리랑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내전이 있었는데 내전에서 반군들의 무기를 북한이 됐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스리랑카 정부가 북한이랑 그 외교관계를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아 스리랑카도 우리 품어야 되겠다. 네. 두 개의 나라가 추가가 된 거죠. 네네. 그리고 호주랑 뉴질랜드는 그 전부터 계속 초청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네. 정부에. 그래서 초과를 하고 그렇게 가면 이제 동선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네. 근데 6, 7개월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동남아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아세안 네, 6개국 네, 순방.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찾아보자라고 한 게 이제 버마가 된 거였었죠. 그래서 버마를 가장 먼저 가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런 길이 된 거였었죠. 그 북한에서 보기엔 버마로네 한번 노려보겠다고 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북한에서 공작원을 버마로 보냈던 거죠. 네. 우리가 그 자원 얘기할 때 많은 것이 이제 일본에 나중에 뺏기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미얀마께 남아있다 그랬습니까? 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교수님이 아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저도 그러니까 대우 인터내셔널 시절 때 네. 그 가스전 발견하고 그다음에 시추 계약을 할 때도 저도 직접 가서 이렇게 현장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었대요. 네. 일단 그 탐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인도, 뭐 일본까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고 네. 그래서 탐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대부분 기업들이 다 떠나고 네. 대우 인터내셔널이 마지막으로 뭐 어차피 뭐 부도난 회사가 부도난 네, 상황이니까 네. 마지막으로 해보고 끝내자라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가스전 대규모 가스전이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명박 MB 정권 때 뭐 자원외교 이런 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네. 아시아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했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가 이제 미얀마 사례가 네. 되는 거죠. 지금은 대우 인터내셔널 이제 포스코가 인수를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된 상황입니다. 버마가 역사적으로 보면 청나라 때는 뭐 중국도 몇 번 이기고 그랬다. 네. 그 버마가 상당히 강국이었어요. 네. 그것도 그 어떻게 강국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버마를 보게 되면 네. 저는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1960년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부가 집권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버마는 아시아에서 상당한 부국이었었거든요. 쌀도 농업 국가. 예, 농업 국가였고 쌀도 가장 많이 공업은요. 생산하고 수출하고 공업은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는 네, 네. 않았었죠. 네. 그래서 저력이 상당히 있는 국가였는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서 네. 나라가 상당히 망가졌다라고 보는데 네. 그게 이제 왕조 시대 때로 돌아가게 되면 네. 버마가 가장 최고의 전성기였을 때를 보면 한 16세기, 17세기가 되는데 이때 영토가 이 메콩강 남부지, 네. 베트남 남부지역까지 네. 영역을 확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금 현재 인도나 방글라데시 지역까지도 영역을 확장을 했었고요. 근데 그리고 또한 1824년부터 영국이랑 전쟁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네. 이 나라랑 3년 동안 전쟁을 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네. 그런 국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같은 정치학자가 보기엔 기분 나쁘게 이제 서구의 학자들은 대한민국이 정치 발전을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권 교체를 몇 번 했고 또 군부가 네. 정치 과정에서 빠져나왔다. 근데 그게 상당히 칭찬할 만하다. 우리가 보기엔 아직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나 민주주의가. 근데 그게 이제 중남미도 네.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계속 군부가 이제 정치에 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거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일종의 언제까지 갈까요? 그게? 그러니까 군부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 집단 자체가 네.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동남아 군부를 대체할 예, 군부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 세력, 강력한 네. 사회 세력. 그러니까 네. 동남아 사례 같은 경우는 태국은 뭐 20번도 넘게 쿠데타가 네. 일어났었고 네. 태국은 약간 독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왕실 자체에서 군부를 되게 많이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군부를 제외하고 미얀마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승려 집단, 상가를 제외하고는 네.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국가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되면 네. 스스로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집단들은 무기를 갖고 있는 군부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사실 근대화론자거든요. 저는 네. 아까 학문적으로 저는 네. 근대화론자 발전론자이기 때문에, 네. 발전론자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사회 경제적 발전을 통해서 네. 신흥 계층이 등장을 하고 이 신흥 계층들이 각성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군부의 정치 개입은 뭐 항상 열려 있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네. 그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미얀마가 1인당 GDP가 $1,4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은 연평균 성장률이 6에서 8% 정도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미얀마가 독립하고 지난 70년, 80년 만에 가장 최고의 높은 경제 성장을 했어요. 네. 그거를 지금 젊은이들이 확실하게 안 거죠. 경제 발전하면 네.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군부가 이번에 개입하지 않고 지금 같은 경제 발전 상황이 쭉 이어졌다라면 네. 자연스럽게 군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집단들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네. 국민 교육을 시키고 뭐 국민 모든 것이 거의 군대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민주공화당 그런 데가 이제 독재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의 그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네.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뭐 못하신 얘기라든가 맺는 말을 해주시죠. 그 뭐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을 올렸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는 습성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례적으로만 미얀마 사람들을 보고 이제 연민을 느끼거나 뭐 동정을 느끼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미얀마 지속적으로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하기를 계속 바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 교수님도 북경대 계셨을 때 미얀마 학생들 많이 만나보셨지만 네.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을 아는 것만큼 한국 사람들은 미얀마를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언밸런스한 거죠. 비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미얀마가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학계, 교육계 내에서도 좀 많이 각성을 하고 네. 미얀마가 이런 잠재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국가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지역 국제 지역 학부라는 지역 연구라는 학과에 있어서 그런데 그 뭐 중남미라든가 네. 뭐 아프리카의 루안다 같은 데 네, 네. 공부하다 보면 그게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 뭐 그러니까 강대국의 뭐 벨기에랑 프랑스의 문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그 이번에 그 미얀마 사태 같은 거는 그 외부적인 그 외부 강대국 중국 미국 이런 것은 좀 적은 편이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쿠데타가 일어난 그냥 외부에서 어떤 개입이 들어왔거나 영향력이 네. 있거나 그러진 네. 않고요. 네. 그런 건 있죠. 대신 그러니까 미국의 전국 교체기였기 네. 때문에 네. 미국의 전국 느슨한 탐에 네, 느슨한 그런 텀이 있었고 그리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 실리 위주의 외교. 그러니까 과연 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네. 중국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건가? 네. 네. 그거를 실험한 거라고 네. 볼 수 있죠. 그 만약에 지금 뭐 군부의 집권이랄까 독재랄까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외부의 요인도 그렇게 제한적인가요? 만약에 유엔 안보리에서 네. 미국이 주도를 하는 뭐 의결이 있겠죠? 네. 그 해결안이 있는데 거기에 네. 중국이 찬성을 하면 네. 당연히 외부 개입이 있겠죠. 근데 네. 중국이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